사실 저희 뭐 커플 보시면 보통 처음에 보실 때는 제가 좀 다정하고 따뜻하고 남자친구는 조금 툴툴대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보시는데 조금 지내다 보시면 그 반대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이 씨 그렇게 좋으세요? 네, 좋으니까 만나죠. 우리 제이 씨 매력은? 그냥 다 좋은데 그냥 제이가 제 여자친구인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심지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항상 제이와 함께 다녀요. 이게 제이예요. 아니 제이 씨가 거기서 왜 나와요? 본인 맞으신 거죠? 예, 저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제이로 커피를 마시고요. 네, 항상. 컵에다가 프린팅까지 지금?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로 티셔츠도 뭐 늘 티셔츠 종류별로 제가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다. 항상 제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거 제 컬렉션인데 여기가 제 옷장이거든요. 이게 제가 입는 옷이에요. 실제로 이것만 입고 다니는데 뭐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 뭐가 특별해요? 우선 요것도 제이고요. 요것도 제이랑 저. 용문 씨가 엄선했다는 제이 씨 사진이 콕 박힌 티셔츠들. 제이 씨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꼭꼭 담아두겠다는 용문 씨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이건 반팔. 이것도 너무 입어서 이거 헐어가지고. 이거 제일 처음 거야, 맞지? 너무 노래져서 이제 입지도 못하는. 나에게 김용문이라. 제가 서핑보다 좋아하는 게 몇 개 없는데요. 정말 손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8년 전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처음 만난 뒤 함께 서핑을 시작하고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두 사람. 이제는 서핑이 취미이자 직업이 되어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문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네요. 처음에는 용문이 오빠가 훨씬 잘 탔어요. 훨씬. 저는 많이 허우적댔죠. 아예 뭐 몸에 어떤 근육이 없는 상태라서 보드를 팔로 저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뭐 파도에 실려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전혀 못했어요. 한 번은 용문이 오빠랑 같이 서핑을 갔는데 그날 파도가 좀 거친 날이었어요. 파도를 뚫고 어떤 위치까지 가서 파도를 기다려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도를 뚫고 우선은 가야 되는데 저는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용문이는 계속 파도를 타니까 못 가고 결국에는 나왔어요. 그날 너무 슬펐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 반대죠. 용문 씨가 좋은 자극제가 되어 지금의 제이 씨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제이 씨는 서핑 전과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 친구 운동을 아예 안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날 시기에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를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질 못하는 거야. 자, 한다 한 다음 이제 아이고 이거 이거 엄청 했지. 서핑이 팔을 사용을 많이 하나? 이 생각이 들 것도 같아. 왜냐하면 팔 요쪽 근육으로 이제 보드에 엎드려서 물에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물이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팔을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보드를 이동시키는데 파도를 타기 위한 그 곳까지 그 오는 파도를 다 뚫고 가야 돼요. 파도 큰 날 한 2시간 정도 하면 10km 정도 패들로 이동을 해요. 이젠 제이 씨의 서핑 사랑에 용문 씨도 놀랄 정도. 그러니까 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를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하고 트립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다른 운동들도 그런 게 있잖아. 해외 전지훈련. 전지훈련 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서핑을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막 그 내가 몸 피곤한 거를 포기하고도 서핑을 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진 않을까. 피곤한 게 뭐가 문제야? 파도가 있는. 딱 그 차이. 저희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을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서핑을 한 번 더 해서 내가 몸이 더 피로해지면 내일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러면 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쟤는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서핑을 한 번 더 타는 게 더 중요하다. 요 차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애초에 직업이 된 거고 이거를 뭐 직업으로 난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지. 나 그 뭐 프로 서퍼가 꼭 돼야지. 이렇게 하고 서핑을 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LG 헬로비전.